브릭스가 우리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뭐 브릭스 그리고 이 브릭스 BRI 있고 그리고 샹하이 경제 포럼 이게 의미하는 바인가 뭔지 이러는 건데 이거는 서구 패권 질서 서구 패권 질서로부터 이탈해서 새로운 질서 서구의 패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이탈의 패권. 서구라 그러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의 패권이 뭐가 문제인지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브릭스와 BRI 그리고 SCO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적대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서구의 패권이 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구나. 첫 번째는 식량입니다. 식량 패권이에요. 요거는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국가들은 밥을 먹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건 또 다음에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오일이고 세 번째는 금융입니다. 요게 이세 가지 방식이 이제 세 개를 털어먹는 방식이죠. 세 개를 털어먹는 방식. 식량과 오일과 금융. 금융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달러라이제이션, 디달러라이제이션을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과거에 얘기했던 거. 달러라이제이션, 제이션과 디달러라이제이션, 디달러라이제이션. 요거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일과 식량, 일단 오일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세계를 틀어먹는 방법, 전형적인 방법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지금 당면 과제, 미국과 이란 갈등, 이란 갈등의 원인 뭔지 이걸 간단하게 보자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세계를 털어먹는 방식이 바로 눈에 보이죠. 간단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오일을 둘러싼 오일 갈등이에요. 오일 갈등이 무슨 말이냐니까 50년대죠. 50년대쯤에서 미국의 셸인지 엑슨이었는지 하여튼 뭐이 여기랑 그리고 맨하탄이었는지 뱅크죠. 뱅크하고 등등이 이란으로 들어가요. 이란으로 가서 그런 다음에 이란 정부와 협상을 합니다. 뭐라고 협상하느냐 하니까 수익을 우리 뭐 원유 채굴권을 달라. 채굴권 이란의 원유 채굴을 할수 있는 채굴권을 주면은 그러면 수익을 뭐 예를 들어서 50대 50 5대5로 나눠 먹자. 비용을 제한 순익을 5대5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이게 5% 50%죠. 5대5 누가 오냐? 마동석처럼 누가 오야?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네. 오굴권 채굴권을 가져가고 이제 5대5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을 수익이 100원이 된 거예요. 비용을 제한 수익. 미국의 비용을 이란 원유 채굴하고 그런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 그 수입에서 비용을 제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면은 그 나온 금액이 1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100원에 이제 50대 50으로 둘다 50대 50 50원 미국도 50원 가지고 이란도 50원을 가지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서로 합의한 대로 협상 결과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간단하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파나마라는 게 있어요. 파나마였나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버진 아일랜드 여기 있는 국가들은 국가도 아니고 국가가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땅들 지역들이죠. 지역 예 회사라나 설립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에 미국에서 이르는 최고량 원유 이걸 이제 이란에 있는 엑슨의 자회사 혹은 쉘의 자회사로 얘기합시다. 쉘의 자회사
회사, 이란 자회사가 되겠죠, 그죠? 이란 자회사가 원유를 채우러 한 다음에 이 페이퍼 컴퍼니에 팔아요. 원유를 채우러 할 때 파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1000원어치, 1000원어치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럼 1000원을 1000원어치 한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에 이걸 1001원에 팝니다. 1원에 팝니다. 그러면 수익은, 순익은 얼마가 되나요? 순익은 1원이 되겠죠. 뭐 1원이나 비용을 제한 금액이 여기서 1001원인데 비용을 제한 것이 뭐 1100원에 판매했다 그럴까요? 1000원에 판매했다 합시다. 1000원에 판매하고 비용을 제외한 순익이 100원이 남은 거예요. 100원도 아니죠. 1원이 남겠네. 1원. 그리고 비용을 1000원에 판매하고 그리고 비용을 999원 혹은 뭐 990원을 잡는 거죠. 비용은 990원. 그럼 수익은 10원. 그러면 5원을 주겠다. 5원. 좋게. 왜? 5대5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실제로는 100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혹은 100원이 200원이 남았으면은, 뭐, 100원, 100원 나누는 것이 아니라, 5원이나, 뭐, 1원만 주고 땡 치우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바보가 아니죠. 이걸 뭐, 한, 1, 2년도 아니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뭐, 이란 입장에서는 니들 비용을 제하고 뭐 우리한테 뭐 주기로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수익이 전혀 없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비용도 문제가 돼요. 비용도 문제가 되는 것이 모두 미국 기술자 다기 미국 장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란은 아무것도 못 건지는 거예요. 땅만 주고, 이란은 땅만, 원유만 주고, 땅과 원유만, 원유 시추공이라 그러나요? 시추공만 제공하고 아무것도 끈지는 것이 없는, 끈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 산업 국유화. 그래서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나. 그럼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국유화한다 그러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재밌는 장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사가 끝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쿠데타. 쿠데타 일으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샤 부엉인가 하는 사람이죠. 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샤 스펠링도 모르겠네. 샤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국왕을 내세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국왕을 이용을 해서 거의 한 30년 정도 다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1000원씩 판매를 하고, 다음에 이란은 5원만 주고, 그죠? 그 5원도 누구한테 주느냐니까 국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10원 한 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수익이 300원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290원 혹은 250원은 250에서 이걸 250원은 미국이 가지고, 미국의 쉘 자회사가 갖는 걸 하고, 그리고 50원은 샤 왕조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샤 국왕. 그래서 이 국왕이 인심이 좋아서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에 왔죠. 외대에 와서, 이문동의 외대에 와서 비놀리아관 가보셨나요? 비놀리아관도 지어주고, 그리고 비놀리아관 말고 다른 것도 몇 개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바로 이 돈입니다. 이 50원 받은 돈이. 자, 그러니까 이걸 또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한 또 30년 동안 참고 견디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게 호미니 혁명입니다. 호미니의 종교 혁명이죠. 그게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시절 다 지났죠. 그러니까 1000원씩 팔아가지고 5원만 이란에게 딱 주고 나머지 995원은 in my pocket 하던 그 아름다운 시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란과 미국의 갈등의 원인이자 전쟁 위기의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전쟁. 간단해요. 그리고 똑같은 시나리오가 베네수엘라에 적용돼서 지금도 베네수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국민들이. 그죠? 그 많은 석유를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국민의 70%, 80%가 극빈층.
흑빈층에 채 있는 그 베네수엘라. 또 똑같은 거고 니카라과, 온두라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할것 없이 모든 국가들이 다 똑같은 시츄에이션. 이게 한 가지 예였어요. 요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식량이나 오일이나 금융이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미국과 미국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외에도 프랑스 여러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죠. 대표적인 선수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거기다 살짝 한발 걸치고 있는 것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이런저런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등이 다 조금씩 걸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달이 걸치고 있죠. 우리나라도 틀리기도 하지만은, 1998년도에 크게 틀렸지만은, 틀리기도 했지만은, 사실 여기 좀 뭐라 그랬나, 콩고물을 좀 얻어먹는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콩고물을 얻어먹는 방식,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그것도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미국, 프랑스, 영국이 세계를 틀어먹는 거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바로, 반발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BRI 155개 국가 중 대략 140개 혹은 150개 정도 국가. 이 정도 국가예요. BRI에 있는 모든 국가들,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다, 뭐라 그러나, 미국, 프랑스, 영국의 이러한 틀어먹는 방법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국가들도 몇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150개 정도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 반발해서, 우리끼리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추에이션이잖아요. 그죠? 그게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나 샹하이 경제 포럼 SCO나 여기에 유럽이나 미국이 그처럼 적대적으로 나서는 이유입니다. BRI, 브릭스 이런 것들이에요.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기존의 패권 국가들인 미국과 유럽, 미국 플러스 유럽 간의 갈등이고, 이러한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입니다.